네, 경제판 돋보기 시간입니다. 아, 최근에 참 답답한 증시 속에 이 개인 투자자분들의 답답한 마음이 커질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에 대한 이야기 또 조언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YG경제연구소의 차영주 소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네, 소장님도 직접적으로 투자를 하시나요? 예, 저도 투자를 합니다. 속된 말로 그런 말이 있죠. 푸주간 주인이, 푸주간이라고 아시나요? 푸주간이요? 아, 네, 정육점. 정육점, 네. 예. 정육점 주인이 뭐 고기를 먹어봐야 이게 또 어떻다라는 고기를 알듯이 뭐 고기를 먹어보지 않은 사람이 고기를 팔 수 없는 것처럼 제가 만약에 주식 투자를 뭐 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주식 시황이라든지 종목에 대해서 말씀드리기가 쉽지 않겠죠. 예. 네. 아니, 혹시 그 답답한 마음을 아실까 싶어서 제가. 아, 물론 그렇죠. 그리고 네, 저는 뭐 증권회사에서 20년 넘게 브로커 생활을 했기 때문에 지금 투자자분들 그리고 뭐 종사자분들이 어떤 생각과 어떤 심정으로 있으실지 네. 현장에서 20년 넘게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능히 위로 짐작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 현상을 전반적으로 소장님이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그 뷰를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아, 지금 이런 상황이 어떻게 보면 특이한 상황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 시장을 보면 제가 몇 번 이데일리에서 말씀드렸다시피 2020년을 빨리 잊으시라고 말씀드리는 게 2020년은 특이한 상황이었고요. 제가 거의 30년 가까이 주식 시장에 종사하면서 이런 현상을 본 거는 2020년이 처음이에요. 네. IMF 때도 이러지 않았고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상승했던 건 처음이고 따라서 지금과 같은 상황이 어떻게 보면 주식 시장의 원래 모습이 아니겠는가. 그런 모습들도 그러니까 뭐 소위 말해서 우리가 박스피라고 한다라든지 아니면 주식 시장이 잘 못 오른다라고 하는지 이게 우리나라 증시의 하나의 일면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도 적응하는 것이 우리가 이제 그 운전을 하다 보면 길이 쫙 뚫리는 길에서는 정말 기분 좋게 드라이브를 네. 할 수 있지만 꽉 막힌 도로에서는 정말 가다서다를 반복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것도 도로의 한 모습인 것처럼 지금 주식시장이 가다서다를 반복하는 것도 이것도 하나의 모습을 인정해야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그럼 수급 상황도 함께 체크를 해주시죠. 아, 예. 수급이 좀 이제 안타깝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어요. 네. 그동안 동학개미 운동이 작년 3월, 냉정하게 보면 한 3월에 바닥을 찍었으니까 4월부터라고 치고 네. 거의 1년 반 동안 거의 고객의 탁금이 65조대를 하면서 개인들의 순매수가 이어져 왔었던 그렇죠. 긴 시간이었습니다. 아 근데 지금 11월 들어서 개인들이 약 2,800억 순매도입니다. 현재까지 네. 누적적으로 봤을 때 순매도고요. 이러한 누적은 이번 달 들어서는 외국인들이 오히려 외국인들은 하이닉스라든지 이런 쪽들을 사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보다 더 팔고 있습니다. 아 따라서 지금 현재 우리가 기준점을 동학개미 운동으로 본다라고 한다라면 그러니까 코로나 팬데믹 이후로 상황을 본다라면 개인들의 첫 매도가 나오는 달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이유를 아무래도 너무 지쳤기 때문에 돌아서는 건지 아니면 수익을 실현해서 돌아서는 건지 그게 더 궁금하네요. 개인들 이게 어떻게 보면 돌아섰다라고 보기보다는 물론 이제 돌아선 부분들도 있죠. 반반인 것 같습니다. 돌아선 부분들은 현재 국내 증시보다 상대적으로 강한 미국 증시가 보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좀 그 이탈을 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또 코인이라든지 이런 대체 자산이 또 존재를 하죠. 코인도 다시 또 사상 최고치를 네. 찍었기 때문에 이쪽으로 또 이동한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또 한면으로서는 이제 주식시장으로 돈을 안 넣는 거죠. 더 이상 이제 주식시장에 돈을 넣어봤자 밑빠진 독에 물 붓기다라는 그런 관념 이런 부분들이 때문에 조금 조심스럽게 주식시장에 접근하는 모습들이 나타나면서 주식시장의 순매도가 나타났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맞아요. 최근에는 미국 주식을 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 네. 그런 부분들이 부담을 주는 것 같은데 이렇게 국내 증시에만 이렇게 계속 부담 요인 늘어나는 이유는 어디서 봐야 됩니까? 저는 이것은 이 업계의 우리 회사 그러니까 기업들에 네. 종사하시는 분들도 문제가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올해 기업 공개가 어느 정도 했는지 아십니까? 네. 그게 거의 약 30조 가까이 했어요. 이게 역대 최고치입니다. 네. 그러니까 기업 공개를 이렇게 했다라는 것은 미국 같은 경우는 기업 공개 안 하느냐라는데 미국은 기업을 합치는 추세로 기업 공개를 해요. 근데 우리는 기업을 쪼개는 식으로 공개를 그렇죠. 해요. 제가 속된 말로 나중에 카카오 떡볶이, 카카오 오뎅도 이제 상장하지 않겠느냐라고 농담을 하는 네. 것처럼 이런 식으로 쪼개기 식으로 가다 보니까 이게 물량에 부담을 준다라는 그렇죠. 거죠. 올해 상장한 종목의 시가총액이 100조입니다. 이거를 다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개인이건 기관이건 외국인이건 이거를 100조를 들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올해만. 그렇기 때문에 이게 물량 부담이 된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3분기 실적 이후에 특별한 호재가 없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 거듭되는 그
뭐 어떻게 보면 테크 기업들에 대한 어떤 좋은 점들 이런 것들이 나타납니다만 우리나라는 그런 것들이 없다라는 것들이고요. 그리고 테이퍼링 같은 경우 또 신흥국에는 악재죠. 네. 이런 것들이 현재 겹치면서 주식시장에 있어서 물론 뭐 대주주 양도소득세 뭐 이런 것들도 얘기가 나옵니다만 주가가 빠이다 보니까 이런 것들은 그렇게 큰 작용을 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만 조금 조심스럽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네, 시장은 사실 그런데 최근에 또 너무 수급 쏠림 현상이 심하다라는 것도 투자처가 없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건가요? 그렇죠. 투자처가 없기 때문에 수급이 이제 쏠린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수급이 쏠리는 섹터는 지금 확연히 드러나고 있죠. 그렇죠. 수급이 쏠리는 섹터는 게임, 엔터, 2차전지 이거 세 개 안 갖고 계시면 올해는 정말 그러니까요. 소외당한 그러한 네. 아주 그냥 격하게 공감하시네요. 네, 예. 소외당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 세 섹터를 갖고 있지 않는 한 완전히 소외당한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안 갈 거가 이게 이 정도면 많이 온 거 아닌가 이렇게 네. 생각이 들었는데 계속 가죠. 그러니까요. 계속 갑니다. 이런 것들이 이쪽 섹터의 어떤 뭐 기업의 이익이 증가하는 것들, 그다음에 이제 새로운 먹거리, 그다음에 뭐 NFT라든지 메타버스라든지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증설이라든지 이런 이슈들이 있으면서 앞서 뭐 속된 말로 삼성전자가 새로운 이슈가 있을까요? 이익이 늘어난다? 모든 걸 다 아는 상황이죠. 그렇죠. 예측도 됐었고 예측 대비 이루어지고 있고 이런 것들 때문에 주가가 못 오릅니다만 이거는 갑자기 뚜껑을 열어보니까 이마만큼 뭐 좋은 결과가 있어? 이렇게 또 앞으로 쓰임새가 있어?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쪽 섹터들이 강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정말 우리가 깜짝 놀랄 만한 새로운 이벤트나 투자처를 찾기 전까지는 이 섹터가 계속 끌고 갈 수밖에 없다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그렇죠. 주식시장에서 가장 좋은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은 재료로서 작용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삼성전자가 지금 실적이 어떤지 삼성전자의 새로운 어떤 모멘텀이 뭔지 모르시는 분들 없잖아요. 카카오도 마찬가지고 현대차도 마찬가지고요. 그렇듯이 알려진 사실이 새롭게 주식시장을 모멘텀을 이끌 수 있다라고 저는 경험적으로 느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지금 대형주들 같은 경우 상승 동력이 부재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당분간은 이런 중소형 단에 있는 개별 종목들이 움직일 가능성이 높지 않겠는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현재 상황을 정확하게 짚어주고 계십니다. 지금 IPO에 따른 물량 부담이 있었고 지금 특별한 호재는 없는데 악재만 계속 또 들어오고 있는 시장 속에서 계속해서 개인들의 매도세 이번 달 들어서 또 처음으로 외국인보다 더 큰 매도세가 나왔다라는 점들 특징을 꼽아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시장 상황 체크해봤고요. 여기서 저희가 좀 주목해볼 만한 종목들도 체크하겠습니다. 김나은 캐스터입니다. 경제판 돋보기 시간입니다. 요즘 하루하루 시장의 난도가 올라가면서 개인들의 매도세도 거세지만 외국인의 수급 여건도 우호적이지가 않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외국인 투자자는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국내 증시에서 31조 원을 넘게 매도했습니다. 외국인의 연간 사상 최대 매도는 지난 2008년에 36조 2천억 원에 팔았던 건데 앞으로 남은 두 달간 4조 3천억 원 정도를 더 팔면 이 기록을 경신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외국인과 또 기관이 함께 많이 사들이고 있는 종목, 이번 달부터 집중적으로 사들이고 있는 종목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HMM입니다. 이달 들어서 외국인과 기관이 단 이틀을 제외하고는 매일 사들이고 있습니다. 국정유일의 원양선사인 HMM, 이번 3분기 매출 4조 원대를 기록하면서 지난해 3분기보다 133% 증가했고요. 영업이익은 2조 원대를 기록하면서 719% 증가했습니다. 모두 물동량이 증가하고 컨테이너선이 부족하면서 해운 운임이 상승한 영향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는 해양진흥공사의 영구채 주식 전환, 글로벌 인플레이션에 따른 소비 둔화 등 으로 주가가 6개월간 약 40% 하락했습니다. 이는 글로벌 다른 업체 대비 좀 과도한 하락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내년 1분기 말부터는 선박 혼잡이 점진적으로 개선되면서 스팟 운임의 조정이 나타날 것으로 보이고요. 예, 내년 추정 보유 현금만 약 13조 원인데 현재 시가총액 11조 원 대비해서는 훨씬 상회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년에는 주가 상승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주가는 이전의 영광을 되찾을 수 있을지 주목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SK하이닉스입니다. 외국인이 이달 들어서 단 하루도 빼놓지 않고 집중적으로 사들이고 있고요. 기관도 이틀을 제외하고는 계속 담아가고 있습니다. 특히나 외국인의 매수 금액이 압도적인데요. 내년에 메모리 가격이 하락하면서 영업이익이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긴 하지만 그렇다 치더라도 현재 주가 하락폭은 매우 과도하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4분기에 이어서 IT 비수기인 내년 상반기까지도 메모리 수요는 약세를 띌 것으로 전망되지만 이 메모리 가격 하락 국면은
국면은 예년에 비해서는 미미한 수준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는 건데요. 그러만큼 오히려 SK하이닉스의 경영 효율성과 성장성에 집중해야 한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내년 3분기부터는 업황 반등을 기대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게다가 국내 파운드리 업체 키파운드리를 인수함으로써 수익성 개선도 기대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 보시죠. 마지막으로는 LX 세미콘입니다. 디스플레이 구동칩을 만드는 회사인데요. 이 DDI 편중된 매출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 전력 반도체 사업에도 적극적으로 진출하고 있습니다. 올 한해 DDI 가격이 역대 최고치 근접하면서 실적은 좋았는데요. 워낙에 디스플레이 경기에 따라 이 DDI는 변동성이 큰 만큼 정보 설비나 가전기기 차량 등 다양한 분야에 쓰이는 전력 반도체를 돌파구로 삼겠다는 계획입니다. 예, 최근에는 LG화학이 가지고 있던 일본 방열 소재 업체 FJ 컴포지트 머터리얼즈 지분 30%와 관련한 유무형 자산을 총 70억 원에 인수하기로 했습니다. 이 전력 반도체 시장 규모는 내년 1조 1000억 원대에서 2030년이면 12조 원대까지 가파르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만큼 앞으로의 성장에도 기대가 몰리고 있는데요. 외국인은 이달 들어서 매일 샀고 기관은 3일을 빼고는 지속적으로 매수하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좋은 흐름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을지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은 외국인과 기관이 이번 달 들어서 가장 많이 사들이고 있는 종목 확인하셨습니다. 네, 수급에 따른 종목들 체크하고 왔습니다. 그래도 뭐 지금은 조금 부진하긴 하지만 증시가 계속해서 또 거래가 활발했기 때문인지 증권사 쪽에서 실적을 살펴보면 실적은 굉장히 좋네요. 예, 증권사들의 이익은 상당히 좀 좋은 이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보면 수수료 수입이 늘었다? 이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증권사 이익이 증시가 활황이면 수수료 수입이 늘어난다라고 보시는데 네. 요즘 수수료 거의 안 내시는 뭐 수준이죠. 제가 증권사 근무할 때만 해도 무려 1.5%였어요. 그러니까 1.5%가 하면 네. 증시가 올라갈 때 그렇게 하지만 지금은 0.00 뭐 이런 식으로 내려가니까 수수료 수입은 없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수입 이자 수입 이자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신용이 20조대를 넘어서 있는 상황이거든요. 신용 이자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얼마입니까? 최대 12%입니다. 여기서 들어오는 수입들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부분들이고요. 또 자산 운용에 대한 것들도 있죠. 아무래도 증권사들의 3대 업무 중에 하나가 위탁 업무.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주식 그 매매를 도와주는 게 있고 자산 운용. 실질적으로 자산 운용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수익이 증가하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하지만 내년도 실적은 조금 불투명합니다. 네. 내년도에는 아무래도 뭐 신용을 정부가 규제하겠다라는 부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지금 거래량도 무시 못하고 내년도 증시도 지금 현재 전망에 대해서 증권가들이 그렇게 밝게 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자산 운용 수익도 그렇게 또 긍정적이지 않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조금 조심스럽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도 뭐 배당이나 그런 걸 생각해 본다면 증권주를 보는 시각은 어떻게 보세요? 금융주들의 그러니까 증권주뿐만이 아니라 은행, 보험사들 같은 경우 배당 성향과 배당에 대한 수익률을 따지면 이제 불과 올해 벌써 45일밖에 안 남았어요. 근데 45일 남은 동안에 투자할 만한 게 뭐 있겠느냐? 차라리 저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물타기보다는 그거 갖고 계신 건 그냥 냅두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새로운 돈이 있다라면 이런 쪽들의 배당 투자를 하는 것들이 좋다. KB금융 같은 경우 이제 KB증권을 포함하고 있죠. 과거 배당 3년 동안 배당 금액이 대략 한 2천 원 정도였어요. 근데 지금 주가 수준이 5만 원이면 따지면 4% 정도. 그러니까 45일 갖고 4% 이자 나온다? 괜찮죠. 네. 그리고 대신증권 같은 경우도 배당 성향 따지면 대략 한 6% 정도 수익이 나오고 동양생명 같은 경우 뭐 이거 증권사는 아니지만 올해 뭐 하면 증권가에서는 한 7% 정도 이렇게 수익률이 나오거든요. 따라서 금융주들 같은 경우 특별히 밀릴 가능성 없고 앞으로 금리 상승에 따른 수혜를 볼 수 있고 자산 수익도 볼 수 있다라고 한다라면 은행, 증권, 보험사들에 대한 45일간의 투자 여러분들에게 조금 적합한 방법이 아니겠는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그 외에도 여쭤보고 싶어요. 그 남은 45일 동안 네. 이런 시장 속에서 그런 틈새 전략 말고 또 어떤 전략을 저희가 취해보면 가장 좋을지. 특별히 네. 저는 뭐 45일 동안 뭐 연말을 편하게 보내시기 위해서는 네. 그동안 못 만났던 그 친지분들 좀 만나시고요.
그다음에 친구분들도 만나시고 주식시장에 신경 쓰는 것보다 오히려 주식시장에서 지금 뭐 어떤 수익을 내기보다는 조금 보수적인 관점에서 접근이 유효할 수도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오히려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것들을 조금 지금은 여러분들이 이제 살피셔야 돼요. 이 주식이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 했을 때 문제가 없다라면 그냥 보수적으로 조금 그냥 지켜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기운 내시고요. 네. 예. 이렇게 문제가 있으면 여기서 이제 교체 매매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근데 문제가 없다라면, 그러니까 이 문제가 없다라는 게 3분기 실적이 잘 나왔다라는 것들이죠. 그렇게 된다라면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배당주와 아까 말씀드렸고, 그렇지 않다라면 현금을 보유하셨다가 저는 내년 1월이면 그 우리가 항상 1월 효과는 우리나라가 거의 한 80% 정도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1월 효과라는 게 1년치 전망을 땡겨서 반영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게 된다라면 내년도에는 반짝 상승하는 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럴 때 대비한 전략들 세우시는 게 좋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은 추가적인 조치를 하기보다는 그냥 마음 편하게 연말을 그렇습니다. 즐기는 게 또 하지 않는 것도 투자잖아요. 그리고 그런 이제 관점에서. 제가 그렇게 네.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주식시장은 주식시장이 급락할 가능성은 없기 때문에 지금 만약 급락할 가능성이 있다라면 지금이라도 뭐 손절이라든지 이런 걸 말씀을 드릴 텐데 지금은 급락할 가능성이 그다지 높지 않기 때문에 차라리 안 봐도 주식시장은 현재 상태에 한 달 반 뒤에도 있을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네, 좋습니다. 이제 좀 하단은 다져졌으니까 내년도 투자를 위해서 어느 정도 현금을 보유해두는 앞으로의 남은 4분기는 그런 전략도 참 좋은 전략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네요. 지금까지 와이즈 경제연구소의 차영주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